마감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살펴보게 되면 방의 그 코너, 위쪽 천장 코너 이런 부분에 마감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틀과 비슷한 방법으로 만드는데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한쪽 코너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론트 뷰로 이렇게 가서요. 마감재가 뭐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리에이트 CV 커브 툴 그걸 이제 확인을 해서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코너에 보게 되면 마감재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에 각진 형태의 모양 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얄팍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너무 위 천장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약간 두껍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여기다 천장에다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닥 부분은 조금 얇게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모양을 조금 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이제 컵을 만들었어요. 천장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바닥 부분의 마감 부분을 이용했어요. 그럼 이제 퍼스펙티브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커브가 만들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브가.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 있지만, 뭐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모디파이 센터 피봇을 이용해서 피봇 위치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코너 가장 끝에다가 이렇게 마련을 해주고요. 복사해서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줍니다. 그리고 서페이스 메뉴에 로프트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커브 선택하고 로프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창틀에 만들었던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혹시라도 이 부분 이제 이 끝단이 막혀 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 커브를 조금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폴리곤 할때 이제 필 홀링해서 면을 막거나 할 때도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뚫려놓게 되면 안 되니까요. 혹시라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모델링에 여기 있는 커브 메뉴에 오픈 클로즈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끝과 끝이 닫아서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옵션에 따라서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블렌드, 이그노어, 그 다음에 프리서브라고 하는 이세 가지 형식이 있는데 블렌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많이 변형되고요. 그 다음에 이그노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끝과 끝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서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닫아주니까 지금은 이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나중에 면을 막아주는데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역시나 선택을 해서 약간은 변형을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죠.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일직선 형태의 모양. 뭐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이럴 때는 스케일 툴 이용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스케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일직선 형태의 모양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케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코너 부분에 이런 마감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사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서페이스에 로프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이 아니라, 여기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 옆쪽에도 계속 연장이 돼야 되겠죠? 뭐 이걸 해주는 방법은 여기는 이걸 복사해서 그냥 배치를 해줘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동일한 그 방법으로 책 꽂이 아니 창틀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커브를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45도 마이너스 45 이렇게 45도로 돌려줘요. 마찬가지로 여기 시작되는 얘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45도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개 선택해서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옆쪽으로 배치를 시켜놓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135도인가? 이쪽 방향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135도로 돌려줬고요. 저쪽은 마이너스 135도일 겁니다. 선택해서 마이너스 135도. 이런 식으로 각각 모양을 이렇게 코너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커브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선택해주고 코너에 있는 커브를 하나씩 순서대로 역시나 순서대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사용했던 로프트 메뉴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주는 거죠. 로프트의 옵션은 지금 기본 값으로 또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둥근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원하는 반은 역시나 아닐 거예요. 서페이스 디그리를 리니어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일직선 형태의 모양. 근데 이제 여기는 이 프로파일이라 불리는 얘는 둥근 형태의 모양을 띄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 코너만 이렇게 각진 형태의 모양을 띄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폴리곤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클로즈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연결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쪽은 우선 뚫려 있는 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클로즈는 할 필요 없이 적용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는 이 커브가 돌아가 있는 게 약간 걸리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걸리는 느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만약에 이게 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냐면 이 스케일을 이용해서 일직선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케일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각도가 조금 애매해요.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라인으로 스케일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다라고 하면 스케일에 옵션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세팅이 나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Axis Orientation이라고 하는 여기는 스케일의 축을 오브젝트에서 월드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Z축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크기를 작게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작게 안 되면 얘가 평평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치를 시키게 되면 일직선 형태의 모양도 유지를 하고요. 저쪽에 있는 형태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얘도 해주면 되는데 혹시나 이걸 돌리면 되지 않느냐? 아까 전처럼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비하지만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넓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스케일 툴 이용해서 납작하게 만들어주면 그걸 해소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멍 뚫린 게또 보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 선택하고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폴리곤일 경우에 폴리곤입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로프트를 적용했을 때, 로프트라는 명령을 적용했을 때, 여기는 아웃풋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거를 여기 폴리곤으로, 넙스에서 폴리곤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라는 걸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넙스가 아니라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일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메쉬에 필홀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면을 이렇게 닫아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닫아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게 되고요. 또 이것도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되면 여기는 이 면과 이 면을 선택해서 베벨 적용해가지고 마무리를 시켜주면 조금 더 낮게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여기 겹쳐져 있는 각이 너무 그거 작아서 이렇게 아주 얇게밖에는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폴리곤 오브젝트가 아니라 넙스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넙스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이거는 우선 만들어 놓고 위쪽 거를 또 쓰도록 할게요. 위쪽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커브 어디 갔니? 여기는 커브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모디파이 센터 피봇을 이용해서 피봇의 위치를 가운데다가 맞춰주고요. 이번엔 넙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복사를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45도 마이너스 45도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 갔니? 네, 선택되어 있었군요. 플러스 45도. 그다음에 위치를 조금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커브와 이 커브를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옆쪽으로 이동해주고, 얘는 마이너스 135도. 얘는 플러스 135도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순서대로 선택을 해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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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넙스 오브젝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넙스 오브젝트는 이렇게 서페이스 메뉴에서 로프트 마찬가지 옵션 적용을 해주고요. 넙스일 때는 여기 아웃풋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넙스 형태로요. 그다음에 각진 형태의 모양을 코너마다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리니어 선택해 주면 되고요.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건 이제 넙스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뭐 컨트롤 버텍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르게 나오게 돼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장 끝단 같은 경우는 요게 커브가 선택을 해서 스케일 툴 이용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게 되면 평평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위치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선택을 해서 스케일 툴 이용해서 작게 옆으로 이동을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이 뚫린 거나 이런 것들은 넙스일 때는 필홀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쓰던가 아니면 폴리곤을 바꿔서 쓰던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만약에 변형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이소팜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가상의 아이소팜이라고 하는 얘를 선택을 해줘요. 이렇게요.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안 만들어지게 돼요. 약간 거리를 좀 떨어뜨려서 만들어야지 만들어지게 된답니다. 이렇게 하고요. Insert Isoform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인서트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ull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끝단을 해서 작게 해주고 여기는 뭐 그냥 옆으로 이렇게 빼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면을 이렇게 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끝단은 실제로는 얘하고 이 부분 선택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끝 벽면에 딱 맞춰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얘는 출. 다시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 반대쪽도 그렇게 아이소팜이라고 하는 걸 늘려주고, 이렇게 인서트 아이소팜. GK용에서 그 전에 명령어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 전에 뭐 썼는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작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브 선택을 하고 안쪽 커브 선택을 하고 선택 해제해서 예, 커브들만 선택을 해주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넣어 주게 되면 그 문제 없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마감재가 만들어서 아까보다 조금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집뭐 보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잘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